총선 앞두고 여야가 정말 불꽃 튀는 네. 경쟁, 뭐 대결을 하고 있고 뭐 전쟁이니까요. 이거는. 네, 네. 국민의힘 상황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네. 지금 비대위원장 와가지고 뭐 이수정 교수 말에 따르면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더 인기가 좋더라 네, 이런 네. 얘기도 할 정도로 네, 네. 후보 입에서 그런 얘기 나올 정도니까 네, 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한동훈 위원장은 돌파를 하려는 것 같아요. 네, 네. 잘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그분하고는 직접 일을 안 해봐서 그분의 개인에 대한 거 평가는 뭐 할 주제가 못 되고요. 네. 그냥 드러난 현상만 놓고 본다 그러면 선거에도 원칙이 있습니다. 주 타겟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인 프레임이 있습니다. 네. 메인 타겟이 또 있죠. 네, 전략이 있어야겠죠. 네. 그러면 첫 번째로 매일매일 화려한 수사가 나오고 있어요. 정말 네. 애드립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근데 제가 국힘은 주 타겟이 어딘지를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586 운동권 청산. 아, 그 얘기를 첫 일성으로 했습니다. 네. 그거에 가장 좋아할 분이 누구겠습니까? 그냥 제가 이건 농담입니다. 네. 민주당도 어느 정도 예. 586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한 시대적 소임이 시대정신별로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굉장히 많이 기여를 했다. 그런데 앞으로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토대 위에서 또 다른 새로운 어젠다를 또 새로운 시대 가치를 담은 시대정신을 담은 어떤 또 프레임들이 형성이 돼야 된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네. 민주당도 586을 청산까지는 아니지 몰라도 어느 정도 프레임을 전환해야 되는데 껍밤 때려주고 있잖아요. 오히려 가려운데 긁어준 셈이 네. 됐다. 그러면 진정한 전략가들이 중심에서 본다 그러면 그건 메인 프레임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오히려 그 얘기를 안 했어야. 네. 민주당 내부에서. 그렇죠. 어떤 분열이나 어떤 다툼이 일어나게 네네. 보는 게 국민의 입장에서 좋았을 터인데 네네. 전략적이지 않았다. 네. 두 번째는 예. 그렇게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인기가 좋다 그러면 지금 중도가 더블 스코어 벌어졌다라고 나오죠. 많은 여론조사에서. 네. 어떤 부분에서 인기가 올라간 겁니까? 아니, 예를 들어 윤석열 대통령의 인기를 본인이 가져간 거예요? 영상을 보니까 네네. 셀카도 많이 찍고 네네. 사람들 많이 모이고 하니까 네네. 인기가 많다 네네. 이렇게 하는 거 그러면 중도에서 당연히 올라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중도라는 것은 진정한 중도는 없다라고 하잖아요. 소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스윙보터일 수 있겠죠. 예. 현안별로 네. 달라지겠죠. 왜 안 바뀌었습니까? 이미지도 그렇게 좋다고 연예인이라고 잘생겼다고 하고 막 한다고 하는데 네. 왜 중도가 안 바뀝니까? 여기에 이미 답이 수치로? 승부가 나 있다. 스윙 버터인데 스윙을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예. 전략적 타겟 설정도 잘못돼 있고 예를 들어 메인 슬로건이나 메인 프레임도 분명히 잘못된 면이 있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은 소위 말하는 시대 흐름, 시대 정신, 메인 프레임을 설정하고 말고가 어떻게 보면 없을 수도 있겠어요. 네. 윤석열 검찰공화국 검찰독재 타도 이 부분은 그렇죠. 민주당만이 설정한 프레임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걸 자꾸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장의 많은 부분들 제가 리얼하게 기업인들이요 네. 상당히 마음속에 두려움과 어떤 그게 있습니다. 무거운 게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무겁고 지금이 어떤 두렵고 우리 흔히 농담으로 네. 쌍팔년도도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만큼 검찰 권력의 힘이 막강하고 네. 예. 그러니까 검찰 권력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가고 리더십이 되어 네. 있다 보니까 네, 네. 검찰 독재 청산 이 얘기를 계속 이제 야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야권이 한다고 하지만 그게 네. 민주당만이 만들었다 이렇게 어떤 정략적인 플레이다 이렇게 이제 국힘에서 공격을 하지만 그게 시대정신 아니 일반인한테 물어보고 기업인들한테 한번 현장에서 물어보셔라 저는 주로 기업인들을 많이 만나니까요 네. 그게 왜 어떤 민주당의 정략인지 아하. 이런 부분에 눈과 귀를 절대로 닫지 마시라 열고 보시라 네. 떠나온 입장에서 제가 막말이나 험담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누구 뒷담화하듯이 개인적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하실 말씀은 예. 많으실 것 같은데 제가 정책이나 제가 겪은 거 이런 네. 부분에 잘못된 비판은 앞으로 독하게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김경률 요새 한참 저기라 하지만 대학 때부터 그 서클 동아리 친구지만 아, 그래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어요 좋은 친구고 분명히 역량이 있고 철학도 곱고 학생운동 하다가 네. 저 공활 공장 그 활동 이런 저기를 하면서 나중에 이제 회계사 공부를 해서 회계사도 땄고 굉장히 의지도 강하고 좋은 친구인데 지금 최근의 모습은 제가 엊그제까지 알던 김경률의 모습과는 정말 많이 다르다.
정말 소신 있고 강단이 있었는데 그 네. 사안에 따라서 말이 또 바뀌잖아요. 현상에 꿰맞춰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려면 시작하지를 말아야 된다고 보고 많이 아쉽죠. 친구로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어찌 됐든 그건 전체 이제 국힘의 저기 중에서 이제 일부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고 국힘은 하여튼 지금이라도 그런 선거 전략이나 프레임에서 아마 마지막에 다시 세워야 될 것이다.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네, 네. 대선 때 민주당에서 그 당시 상대방이죠. 민주당에서 대선 한 달을 앞두고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걸 내세웠습니다. 슬로건으로 일종의 서브 슬로건으로. 그리고 앞에 이제 포디움 이 연말에 네. 유능한 경제. 근데 현장에서 이게 어느 정도 먹히는 거예요. 옛날 준비된 대통령 하듯이. 그러니까 저희가 굉장한 비상이 걸려서 이제 네. 전략회의를 했습니다. 서브 슬로건 다시 만들자 하고 이제 막 하는데. 전문가들이 와서 PT를 했을 거 아니에요. 1안, 2안, 3안, 4안까지 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최종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어떻게 됐나요? 1안도 마음에 안 들고 2안도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믹싱해서 국민이 선택한, 국민이 불러낸 아하. 대통령 그걸 누가 결정합니까? 네. 후보가 결정하시죠. 후보는 이런 부분의 전문가는 아니시잖아요. 물론 감각적인 거 더 탁월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이제 그 중간중간에 그런 것도 임기응변으로 바꿔서 하기도 했거든요. 물론 그게 히트쳤다라고 알 수 없지만 그러면서 당사 벽에 이제 어린아이와 함께 이렇게 교감, 네, 공감하는 모습들 네. 국민의힘 지금이라도 아마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 당시에는 이제 위기감을 느끼고 네. 변화하려는 그런 신용 네. 또 실제로 변하는 네. 모습도 보였고 했는데 지금은 말은 위기라고 하지만 제가 농담 드렸잖아요. 네. 왜 위기입니까? 여론 이기고 있는데 네. 대부분 이기고 37대 36 뭐 이런 뭐 여러 저 통계들이 있던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 국민의힘이 더 잘 나오는 게 많더라고요. 그럼요. 그 뭐 위기가 어디 있어요. 잘 방어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 한동훈 비대위도 사실은 뭐 김경률 비대위원 말씀하셨지만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낼 거다라고 생각한 부분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그게 좀 제압을 당했든 아니면은 네. 잠깐 수면 아래로 내려갔든 다른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네, 네. 마리 앙뚜안의 그 발언 이후에 네,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이 뭐 사퇴 요구 받았다 그 얘기 이후에 90도 인사하고 네, 네. 김경률 비대위원도 말이 좀 바뀌고 네. 이렇게 하면서 중도층은 또 거기에 대한 판단을 또 하고 있을 것 같다. 네, 네. 아, 이렇게 말이 앙뚜안의 뜻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당시 기요틴의 그 단두대 그 뒤에 그걸 주도했던 로베스피에로 같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또 똑같이 1789년에 네. 프랑스 혁명의 봄이 올 줄 알았는데 진짜 그렇죠. 그게 마무리되고 끝나고 어느 정도 기본 틀을 잡은 게 약 6년여의 세월이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뒷과정은 아무도 얘기를 안 하고 있죠. 다 금기어가 돼서 네. 그 자체가 이제 트라우마로 변합니다. 그들의 오늘 뭐 이 신용한 교수님과 말씀 나누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희가 지금 계속 막 달려오고 있는데 너무 재밌습니다. 아유 별말씀. 한번 더 불러주세요. 네, 또 나오셔야겠어요. 네. 너무 재밌게 듣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윤석열 이 캠프에 네네. 정말 중요한 역할, 핵심 역할을 하시다가 나오시긴 하셨지만 아니 윤석열 캠프에서 어떻게 보면 이재명 당시 후보를 이겼던 네. 그래서 원제가 있다고 혼났습니다. 지금 혼나고 있습니다. 있다라고 하고 아까도 뭐 저희 댓글에서 아니 뭐 이 사람이 왜 왔냐 이런 댓글 제가 본 것 같은데 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신?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네. 뭐 철새라는 말도 있고, 철새, 예. 네, 네, 뭐 어떤 사람은 기순용사라고 농담도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좀 어려워지니까. 다시 네. 또 이쪽에 붙은 거 아니냐 이런 그래요?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있을 수 있겠죠. 인상에서 보니까. 네네. 그렇다면 저는 예를 들어 이 정부에서 뭔가 혜택을 보고 있었어야 되겠죠. 만약에 그 말이 성립하려면 시작 전에 어쨌든 저는 그러게요. 예. 깔끔하게 털고 그 뒤로 용산을 가본다든지 여의도를 가본다든지 누구한테 제자리를 부탁한다든지 한 네. 번도 해보지 않았습니다. 제가 오죽하면 그 당시에 탈당까지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KBS, MBC 포함해서 경제 생방송만 그리고 KTV 이제 경제 생방송까지 네. 제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떠나자라고 마음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문가 역할만 네, 농담했습니다. 깔끔하게 털고 떠나니까 다시 찾는다고 이렇게 농담했는데요. 철새는 네. 추운 곳에서 따뜻한 곳으로 갑니다. 어떻게 살다 보니까 계속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계속 추운 곳으로. 제가 이 승질머리를 죽여서 입 바른 소리를 좀 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나물에 그 밥에서 찍히고 네. 계속해서 추운 곳으로 가는데 네. 한 가지 정말 무능 프레임에 대해서는 참을 수 없는 자괴감이 들었고 결자 해지를 해야 된다. 그러면 결자 해지라는 건 진짜 결자 해지를 하려면 현 정권에 가서 이걸 고쳐서 잘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이 현 정권에
어떤 의사결정 구조 또 결정 이후의 집행 이 구조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온 국민이 다 보시고 알고 계세요. 제 한 사람 한 놈의 어떤 힘으로 네. 그렇게 바뀌어질 그게 아니다. 또 그 정도의 힘도 없고 그렇다고 보면 새로운 방식의 접근을 통해서 아. 해결을 해야 되겠다. 물론 이제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고민을 하면서 고민하셨겠죠. 마침 그때 이제 저를 만약에 정치적으로 영입한다라면 이런 철새 논란 같은 게 훨씬 더 강했겠죠. 네. 근데 제가 지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떤 정치적인 프로를 출연하거나 말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경제적인 칼럼도 보시면 다 경제 칼럼만 네. 썼습니다. 아까 상저하고라는 칼럼을 썼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으로 했다 그러면 제가 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청년들 취업, 일자리, 경제, 민생 네. 이 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통해서 우리는 외연 확장을 하고 싶다. 이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로서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그런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철새 논란도 제가 당연히 받아들이고 아까 원제 그래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과를 한다 이거는 옳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그건 제가 지나온 길이기 때문에 네. 그럼 저 스스로를 부정한다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그에 대해서 굉장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네. 해결하겠다. 앞으로 결과로서 제가 열심히 일해서 어떤 나타나는 결과로서 그런 부분에 많이 이렇게 울분에 차 있는 마음들을 위로해 드리는 게 제 책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요. 아니 김용남 전 의원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네. 저 좋은 친구입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안타깝게 보고 있죠. 왜냐하면 네. 뭐 지금 개혁신당 간 거는 뭐 충분히 의지로 잘 갔다고 보고 네. 김용남 같은 친구를 그런 정도의 국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내친다. 예. 뭐 저 역시나 저는 제 발로 떠났으니까 그런 케이스는 다르지만 그게 국힘의 현주소라고 아. 봅니다. 도저히 저는 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사실은 친구한테 위로 전화 한번 못했습니다. 굉장히 그래요. 친한 친구입니다. 못했습니다. 뭐 전화하면 울컥할 것 같아서 예. 서로 쌍욕하고 막 할 것 같아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예. 용남에게 제가 제 마음을 전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영입 제안을 막 받을 때 아우 이 자식 그 개혁신당 안 가고 있었으면 내가 차라리 그냥 나랑 같이 이렇게 하자라는 제안을 할 건데라는 생각까지도 해봤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건 아니다 이거죠. 이건 아니다라는 걸 느껴서 이제 어떻게 저도 한 정부에서 장관급으로 일을 해봤지만 네. 3개월 제가 청년위원장 할 때 그분 비서관이셨습니다. 3개월을 일한 사람을 옷을 벗겨서 선거로 내보낸다? 그럼 정거장입니까 행정부가? 아 그렇죠. 이거는 아니죠. 민간 기업에서도 잘 그러지 않아요. CEO를 선임하고 할 때 요즘 네. 주주들이 있고 네. 다 대국민 대주주 약속이 있고 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요즘. 김용남 전 의원도 저희 이제 방송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 네. 사실은 기자회견 하면서 네. 국민의힘 떠나오면서 네. 나도 속고 국민도 속았다 예.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고 저는 친구로서 정말 그보다 훨씬 더 공감이 되시겠네요. 공감 정도가 아니라 예. 저도 피눈물 그 친구도 피눈물 정말 너무너무 네. 한심하다고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면 괜찮아요. 예를 들어 이 친구가 뭐 손바닥에 뭐 이런 건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가 웃으면서 네.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네, 부분 아니겠어요? 네. 오죽하면 그 친구가 그렇게 해명을 했겠습니까? 그쵸. 이런 걸 하나를 포용하지 못한다? 수용하지 못한다? 정당의 그 1번 목적이 정권 창출이라면서요. 네. 그 정도를 포용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정권을 창출하고 국민한테 표를 달라고 합니까? 윤석열 정권의 모습들, 속살에 대해서 네네. 내부 사정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고 솔직히는 그런 있었는데. 모습이 진작에 예견이 돼서 저는 떠났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뭐 영입할 때도 말씀 나누셨겠지만은 뭐 따로 말씀 주시거나 뭐 대화 나누시면서 어떤 걸 좀 느끼셨는지 그날 이제 영입식에서 처음 인사드렸고 그날 덕담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저를 소개를 할 때 영입식에서 아마 아셨는데 저는 여쭤봤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네. 박근혜 정부 때 청년위원장이셨죠?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맞아요. 맞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입식에서. 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우리 민주당의 외연을 많이 넓혀줄 분을 우리가 기대합니다.라는 말을 이제 기자회견에서 하셨는데 예. 그게 곧 저의 사명이고 제가 민주당에 와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느 당이 더 옳다 그러다. 국민들한테 일반 저작거리에서 물어보면 얘기가 많이 다르죠. 그럼 그런 부분을 치유해 나가면서 더 어떤 집권을 통해서 대국민 서비스를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들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목표는 간단합니다. 뭐 각자 자기 그 전문 분야들이 있으니까 네. 저는 미래 먹거리, 미래 일거리, 미래 일자리 네. 창출하고 우리 젊은 청년들한테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성, 어떤 담보할 수 있는 미래 이런 것들을 줄 수 있는 그런 선배가 돼야 되겠다. 그런 어떤 의정 활동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이제 한 시간이 흘러버려가지고. 아, 오늘은 1차로 마무리하고 네, 네, 다음에 또 2차로 모셔가지고 네, 네. 더 깊은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뭐 정책 얘기 이런 걸 좀 저희가 또 나눠야 되는데 네, 네. 오늘 시간이 없어서 좀 마무리해야 네, 될 것 같은데요. 농담이지만 예. 우리 저 김용남 의원하고 같이 한번 불러주세요. 같이 한번 네. 성토대회를 한번 네, 농담입니다. 한번 저희가 마련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뭐 댓글 여러 가지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요. 푸르르나님께서 또 모셔주세요. 귀가 호강하네요. 이런 말씀도 주고 계시고 감사합니다. 김용규님은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아유, 감사합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이런 얘기도 올라오고 있고 사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저희 다 오롯이 네. 받아들여야죠. 댓글 창에서는 응원하는 아유, 또 기대하는 감사합니다. 댓글이 많이 올라오고 네. 있습니다. 자, 지금 이종호님이 충북으로 출마하시나요? 또 이런 질문도 주셨어요. 아, 그래요? 저는 네. 당에서 이제 그냥 농담으로 누가 기순종사라 그랬잖아요. 기순종사가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그건 이제 굉장히 건방진 얘기일 것이고 예. 사실은 혼란을 겪고 있는 게 당에서 이제 인재 영입까지만 말씀 주셨고 전혀 다른 말씀을 아직 안 주셔서 네. 이제 추후 협의를 해나가야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고향에서 쭉 봉사활동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해오고 하다 보니 예. 이제 제 고향 청주가 네 개 지역군데요. 그 지역구에 계신 분들이 이제 다 아무래도 그건 선거철에 본능적으로 그렇죠. 예, 또 반대하고 예. 이런 것도 있으시는데 그분들께 네. 제가 이유 없이 저는 뭐 한마디도 드린 적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괜히 심려를 끼친 부분은 제가 용서를 구하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미워하지 마시라. 제가 어디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당과 협의를 드리겠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신용한 교수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네. 끝으로 하지 못한 말씀,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 네. 현 정부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라도 원칙 철학에 대해서 이 윤석열 정부는 뭐다라는 것을 정립을 하면서 국민들이 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소통을 해주신다면 가식이라든지 어떤 무게감에 있어서의 좀 더 가볍게 이렇게 좀 국민들도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정부를 더 도울 수 있을 것 같고요. 선거에 있어서는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미래 일거리 먹거리, 미래 일자리 창출 이런 것들로 기여하면서 반드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되도록 또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